경기에서도 시작부터 다득점을 뽑아내기만 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반대로 강동국 선수에게는 참 큰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 펼쳐지고 있네요. 공은 떠났고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넉넉하게 돌았어요. 네.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네. 응고디나이 선수 1세트에 1.429, 2세트 3.75, 3세트는 2.5. 현재 게임 에버리지가 2.4를 넘겼습니다. 만약에 3세트를 좀 짧은 이닝에 끝낼 수 있다면 네. 웰뱅 톱랭킹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3대0으로 이기지 않고 웰뱅 톱랭킹 차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구드롱 선수는 가능하더라고요. 네. 네. 여태까지 그 기록은 구드롱 선수만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키스 안 나게 교차시키면서 예. 아주 잘 뺐죠. 연속해서 뒤로 돌려치기 성공. 오, 놓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다음 공 살짝 끌어주면서 예. 내공의 그 시점을 조금 늦춰주면서 이렇게 나왔죠. 자, 부드럽게 장쿠션을 태울 수 있으면 굳이 다른 조정 없이도 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강하게 밀어쳐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하게 밀어치네요. 네. 네. 자. 아주 힘차게 출발하면서 4연속 득점 탄력을 받았어요. 네. 자, 그리고 옆돌리기 이어집니다. 오늘 뭐 장타를 쉼 없이 쳐왔던 응고딘나이 선수인데 장타 치면서 유독 뱅크샷이 잘 안 왔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더욱더 힘이 나게끔 중간중간 조미료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돌리기인데 그거 맞으면 34세트도 장타로 출발합니다. 그렇죠. 네. 이미 3세트 끝났을 때 오늘 경기 장타율이 17.9%였거든요. 대단합니다. 네. 근데 지금 더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됐겠는데요. 찾아보니까 22.2%의 장타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에버리지죠? 네. 이번 세트가 아닌 게임 에버리지가 2.5. 하얀 공을 치는데 끌어서 뒤로 돌려치기. 네, 아래쪽 장쿠션을 보고 끕니다. 키스가 어떻게 빠지는지 한번 보시죠. 와, 멋지네요. 네. 이게 예술이죠. 네. 자, 뭐 내공의 컨트롤과 두께를 쓰면서 끌어주는 저런 모습들. 자, 멋집니다. 두려움이라고는 불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저 편안함. 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응우디나이 선수가 신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예전에 그 이제 프로 입문하기 전에도 세계연맹 대회를 이제 많이 나갔지만 예. 아주 그렇게 높은 랭킹을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때도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찌 보면 에디레펜스 선수 같은 그런 예. 레벨이에요. 네. 두 선수 랭킹이 항상 그렇습니다. 네, 20위 위아래로. 그런데 이제 공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에드레펜스 선수도 거의 타클라스거든요. 오히려 네. 선수들이 더 혀를 내두를 정도죠. 그렇습니다. 뭐 진짜 손꼽힐 정도로 가장 스트로크가 좋은 선수 꼽자면 에드레펜스 꼽는 선수도 많단 말이죠. 예. 아, 자, 지금 실점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 노려봤다가 방향을 바꿔서 흰 공으로 갔는데요. 앞돌리기를 키스를 빼면서 두꺼운 두께로 단쿠션 쪽으로 보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회전. 일단 공은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짧을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요. 끌림이 많았습니다. 네. 요곱이 왠지 넘으면 슬슬 퍼펙트 큐가 눈에 어른거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지금 하얀 공의 위치도 잘 갖다 놨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렇게 횡단까지 하면서 저 위치까지 본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만큼의 경기운이 따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하지만 강동국 선수는 정말 발등에 불이. 자, 이제 갈 길이 멀죠. 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더블 쿠션. 좋습니다. 네. 네. 강동원 선수도 반격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반격이 바로 들어가면 예. 자, 은고딘나이 선수도 이제 앞서가고는 있지만 역시 강동원 선수 조심해야 되는 선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거예요. 네. 이목적구 바로 앞에 가서 쿠션에서 얼마나 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봤고 2611, 1611 두 선수의 게임 에버리지 에버리지가 지금 1.0의 차이 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0.1이 자, 길게 만들었죠? 짧게 들어갑니다. 네. 참 강동국 선수가 우려했던 일이 여기서 네. 벌어졌네요. 자, 맥시멈으로 쳤을 때 나올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완투에서 거의 코너까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데까지 집어넣었거든요. 예. 공 반 개 이상 차이가 났어요. 3세트에 은고딘나이 선수가 멀리 있는 공 뒤로 돌려치기를 코너에 완벽하게 뽑아내가지고 칠 때랑 이 공이랑 맥시멈 플레이이고 이제 자신에 대한 믿음 여기서 좀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끌어치기인데 붙어있기 때문에 좀 큐컷을 세웠어요. 자, 좀 많이 끌렸나요? 여기서 풀려서 옆으로 퍼지긴 좀 어렵죠. 오히려 끌림이 많이 발생이 되어버렸어요. 네. 강동국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이죠. 7점 치고 나서 이거 성공시키고 또 다득점 이어나가면 그땐 정말 손을 쓰려고 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일단 은고딘나이 선수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옆돌리기네요. 네, 아래쪽으로 끌어서 옆돌리기 되고 여기서 적당히 회전 남아서 조절 좋습니다. 네. 네. 네, 공 배치가 저런 식으로 쓰면 강하게 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강동원 선수는 살짝 치는데도 많이 끌립니다. 네. 에너지가 순간적인, 네. 네. 순간적인 스피드로 지금 탁 절제하는 모습, 굉장히 빨리 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굉장히 이제 순간 스피드가 중요했던 그런 옆돌리기였고요. 힘도 좋고 조절도 잘하는, 네. 그게 또 강동무 선수의 특징이죠. 옆돌리기 하나 더 어렵지 않게 해결합니다. 신중하게 다음 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직접 맞추긴 좀 쉽지 않고요. 짧게 해서 5 쿠션까지 보는 공이죠. 회전을 약간 빼고 들어갑니다. 자,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를 봤는데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네요. 네. 강동국 선수가 이번 세트 뭐 지금 쉽지는 않지만 일단 잡아낸다면 64강이니까 승부치기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강동국 선수가 초구기 때문에 초구를 양보할 수도 있고 직접 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배치라면 쳐서 얼마든지 네, 네, 다득점 가능한 상황이어서 네, 뭐 한 2-3점 뭐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다음 공을 확실한 수비를 해놓으면 뭐 선수가 좀 곤란할 수 있죠. 네. 자, 가볍게 좀. 터치 방향 좋습니다. 잘 굴리네요. 예. 그런데 강동국 선수는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어요. 조금 짧게 맞길 원했을까요? 노란 공이 약간 떠 있어서 넣어치기를 쳐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아, 그건 좀 어려워요. 지금 네. 예, 빨간 공의 뒤쪽 공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껴치기로 맥시멈으로 집어넣어서 스핀볼 자, 좋습니다. 네. 이야.
좋아요. 강동국 선수도 확실하게 또 한번 각성을 합니다. 그냥 뒤로 보냈다가 다시 회전력으로 살아나는 공인데요. 예. 이번엔 뱅크샷. 오늘 강동국 선수 뱅크샷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여기서 역회전 올라옵니다. 자, 이 공이 역회전 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안 들어가도 좀 자, 참 아깝네요. 네, 아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고 이게 참 안 들어가 주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일단 뭐 1차적으로 너무 길게 쳤으니까 예. 뭐 아쉽고 억울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맞으면 1세트에도 다행이고. 이렇게 플러스 형태로 쳤는데 그때도 좀 길었잖아요. 7번 시도에서 4번 실패하고 있는 강동국 선수의 뱅크샷. 그리고 응고딘나이 선수에게 네, 단구시점부터 들어갑니다. 네. 단장장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흐름이 또 한번 강동국 선수 쪽으로 슬슬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회전을 너무 많이 실어줬네요. 네. 플러스 2라는 이름에 딱 맞게 딱 두 칸만 이동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옆돌리기. 자, 이게 길게 5 쿠션까지 보는 공인데 이게 이제 노란 공이 횡단하면서 빨간 공 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께에 대한 고민을 좀 했던 거고요.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게 네. 잘 처리했습니다. 자, 근접하게 가기는 갔습니다만 기스를 빼는 저 모습 아주 두껍게 쳤기 때문에 저희 가능했고요. 네. 두께도 중요하고 공의 속도도 좀 중요하죠. 네, 그렇죠. 뱅크샷. 8번째 시도. 넘칩니다. 차이가 네. 좀 많이 났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이 정도 뭔가가 좀 집중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공은 참 지금 보면 빨간 공과 노란 공 어느 공 먼저 맞아도 안쪽으로만 맞으면 되는 공인데 공이 한 개도 넘게 좀 길게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7대7 두 세트 먼저 따낸 응고딘나이 선수 이번 세트를 가져가면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이닝에 7점을 쳤지만 그 뒤로 2이닝 연속 홍타. 자, 억제를 하면서 길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서는 이공 퍼져주고 각도가 좋습니다. 와, 참 어려운 공인데 예. 지금 빨간 공의 위치 자체가 자, 감히 손대기가 힘든 그런 앞돌리기 대회전이었거든요. 네. 와, 회전을 좀 빼면서 길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어려운 공은 기가 막히게 쳤는데 그렇습니다. 앞에 공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금 같은 공은 사실 본인도 맞는다는 확신은 없고 그렇게 치는 방법으로만 쳤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저 공을 의도한 대로 그림은 그렸지만 매번 칠 때마다 들어가는 공은 아니거든요. 네. 저런 공이 매번 칠 때마다 들어가면 이미 세계 챔피언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점검 부분은 좀 아쉽네요. 네. 이 공은 의도한 대로 치고 의도한 대로 포지션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은 공이었는데 예. 앞돌리기를 놓치면서 장쿠션 근처에 있는 빨간 공은 강동국 선수에게로 넘어갑니다. 넣어치기도 해볼 만할 것 같은데요. 네, 넣어치기로 가죠. 부드럽게 넣으면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각도인데 이거 불안해요. 네. 나면서 길어졌어요. 자. 이 모든 게 응고딘나이 선수의 전략이었을까요?
이 공 놓치면서 응고딘나의 선수에게 좋은 뒤로 돌려치기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둔탁하게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뒤돌리기 길게 봅니다. 내 공이 조금 붙어있는 게 불편하긴 한데 그런 게 문제될 레벨의 선수는 아니죠. 네, 성공. 두 점 차로 더욱 달아나고 있습니다. 하얀 공이 쿠션에 붙어서 뜨질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네. 앞돌리기도 좀 불편해 보이고 네. 바운딩은 안 되나요? 횡단 아니면 비돌리기를 최대한 왼쪽 상단 코너까지 집어넣었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각도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자, 쉽지 않은 공이고요. 저 같으면 그냥 하얀 공 횡단 치겠어요. 네. 하얀 공 횡단 치기에도 기울기가 썩 좋아 보이진 네, 않는데 좀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회전을 좀 살려서 많이 내려가는 각도로 치면서 그 대신 1-2까지는 많이 내려가지만 2에서 3부터는 굉장히 좀 세밀하게 쪼개지는 각도를 보는 게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자 끌어서 갑니까? 옆돌리기인가요? 횡단 아 넘칩니다. 너무 예. 많이 내렸죠? 응고딘나의 선수 에버리지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2.227. 강동공 선수도 못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667. 하지만 오늘은 응고딘나의 선수가 너무나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9-7. 강동공 선수 두 점 뒤지고 있네요. 자, 원뱅크 되돌리기 한번 돌려봤고 안 되니까 빨간 공 끌어서 대회전도 한번 봤습니다. 여의치가 않아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비껴치기를 끌어서 치는 공도 자 되돌리기로 다시 처음 선택을 봤던 방향대로 가는데 대부분 이제 선수들이 딱 공 있으면 느낌부터 딱 오는 첫 번째 선택하는 공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선택으로도 갑니다. 네. 와, 잘 쳤죠. 네. 어우, 각을 저만큼 네. 꺾을 수가 있네요. 자, 분리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자, 2-3에서 많이 꺾여서 나오는 모습. 네. 만약에 이것까지 놓쳤으면 강동국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뻔한 게 2이닝 마지막 공격 3뱅크 놓쳤고 3이닝 마지막 공격, 4이닝 마지막 공격 다 뱅크샷이었는데 놓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공을 치는 요령은 1쿠션째 뱅크샷을 치는 지점에서 예. 자 이제 왼쪽 회전을 주고 얼만큼 끌었을 때 2쿠션으로 직접 맞을 수 있는가를 가늠을 해보고 나서 이제 그런 회전이 전달되게끔 치는 거죠. 예. 자 지금은 힘도 조금 문제가 풀려서, 있는 것 같고 퉁 풀려서 가는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네. 자 좀 불안하긴 했는데 예. 일단 득점은 됐고요. 이제 역전. 자 초반에 7-0으로 출발했던 공을 이제 역전을 시켰어요. 예. 응고딘나의 선수 유독 승훈이 안 따라주는 그런 징크스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강동공 선수도 훨씬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겠죠. 횡단으로 안 내려가네요. 조금 네. 더 완에서 2까지 많이 내린 다음에 3, 4에서는 조금 더 잘게 쪼개는 횡단으로 가야 득점 확률이 높은데 조금 힘이 과했습니다. 뭐 공 자체가 어려우니까 안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다음 공이 응고딘나의 선수가 정말 치기 좋은 옆돌리기가 왔단 말이죠. 네. 이건 강동공 선수에게 큰 불운이네요. 약간 빗각이어도 응고딘나의 선수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또 포지션까지 무섭도록 노렸네요. 네. 좀 길게 들어가긴 했습니다. 자, 원백크 걸어치기도 보이고요. 빨간 공 끌어치기에는 조금 부담이 가는 공이고요. 네. 넣어치기로 바운딩은 안 되나요? 자, 그거는 조금. 네. 너무 자유롭게 상상했나.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여주기 샷의 형태인데 네. 선수라면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치고 싶은 공과 실속 있는 공은 달라요. 여기에도 2점짜리가 있으니 굳이 그런 걸 칠 필요가 네, 없죠. 좋습니다. 네. 자, 강동호 선수가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어렵게 쳤는데 안 들어간 공이 다음 선수에게 좋은 공으로 가고 그게 또 원뱅크로 이어지고 끌림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대공의 스피드가 조금 죽어서 네. 나왔어요. 잘 처리했습니다. 이 공이 또 흰 공이 완전 코너에 기가 막히게 갔어요. 이건 의도한 포지션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원투에서 회전을 잘 살려줘야 돼요. 자, 자 여기에서 키스가 어떨까요? 아, 네. 자, 지금 같은 키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키스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내공의 스피드를 살려서 빨리 나가는 앞공이 조금 더 얇게 맞더라도 예. 자, 아주 날카롭게 회전력을 전달해서 빨리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돼요. 네. 키스가 나와서 안 들어가는 순간 강동공 선수도 긴 한숨을 한번 네. 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두 선수 다 한 큐 싸움입니다. 네. 회전을 좀 빼면서 길게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꽂혔어요. 자, 지금은 좀 얇게 진행이 됐어요. 네. 너무 내 네, 깊숙이 들어가면서 돌렸는데 회전을 살짝 뺐기 때문에 저렇게 깊숙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공인데요. 네. 저렇게 코너에 꽂을 생각도 없었겠지만 생각보다 얇게 가면서 속도도 빠르고 각도도 너무 저렇게 이제 속도가 좀 빠르다 보면 네. 아무래도 실수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좀 커지거든요. 네. 플러스로 아예 두껍게 쳐서 키스를 자 좋습니다. 오, 들어가네요. 네. 키스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나머지 두 점인데 네. 자, 역회전 넣어치기가 하얀 공 쪽으로 치는 게 훨씬 유리해 보이는데 자세가 나올까요? 그게? 저 정도면 나오죠. 자, 빨간 공 쪽은 분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한 점짜리로 그냥 자, 대회전으로 갑니다. 끌어서 확실한 1점짜리로 가겠다는 얘기죠. 자, 대회전으로 갔을 때 두께가 얇게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빨간 공은 위에서 놀아요. 네. 자, 자, 좀 끌림이 갈까요? 많았던 것 같은데요. 각도가 맞을까요? 이게 조금 짧았습니다. 아, 이러면서 네. 안 맞으면서 강동훈 선수에게 찬스가 갔어요. 자, 경기 막판 극후반이 되니까 선수들도 평온하게 샷을 하지 못하고 공들이 조금씩 자, 지금 편하게 가요. 네, 하얀 공 역회전 넣어치기가 네. 아, 저는 너무 아쉬운데 개인적으로 예. 지금 워낙 자신 있게 그냥 바로 엎드려서 쏘는 바람에 자 홍현 선수 오늘 이번에 128강 일찍 탈락했죠. 이거 뭡니까? 예. 자, 회전이 안 실려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분리각이 좀 커지면서 빠지고 말았는데 아 본인도 치고 나서 아차한 거예요. 네. 지금 회전을 줄 수 있는 브릿지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건드릴까 봐 빠졌는데 저게 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렇게 지나갈 거라고는 생각하기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방관을 한 거예요. 예. 네. 저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걸 판단을 했으면 회전을 못 주는 상태면 조금 더 부드럽게 났을 텐데. 예. 끌림이 많았어요. 네. 공이 전혀 밀고 들어가는 힘이 없었던 은고리나의 선수의 공격. 아까운 찬스를 무의로 그쳤던 강동우 선수. 네.
은고딘나의 선수가 굉장히 잘 치는 선수고 그동안 좋은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아까 이제 황득희 선수와의 원쿠션 결승전도 말씀하셨지만 베트남에서 열렸던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23대 2인가로 앞서고 있다가 역전당해서 그렇습니다. 준수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은고딘 선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뒷심이 좀 부족해요. 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도 그 경기를 승리로 못 끄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랭킹도 조금은 실력에 비해서 조금 처져 있는 그런 상태로 세계연맹 대회에서도 그런 식의 행태들이 좀 많이 보였죠. 예. 그 틈을 강동국 선수가 파고 들어야 하고 그런 기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완뱅크 넣어치기로 마무리를 할 작정입니다. 네, 들어가면 끝이죠? 그렇습니다. 13점에서 두께가 좀 두껍게 맞기 때문에 키스는 전혀 날 수가 없고 클림이 얼만큼 나오냐예요. 15. 밀렸어요. 예. 밀렸어요.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네. 자 큐를 끝까지 조금 더 일찍 그냥 잡아줬어야 되는데 네. 큐를 끝까지 잡지를 못하고 조금 임팩트가 많이 네. 나갔죠 팔로우가 확실하게 끌어주려고 넣었던 게 그렇습니다. 오히려 독이 된 거네요 그러면 지금은 아끼지 말고 끌어야 되는 그런 네. 배치였어요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은고딘나이 베트남 팬들은 은고딘나이 선수가 얼른 이 두 점을 채웠으면 할 텐데 베트남에선 강동국 선수가 악역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우리 PBA를 시청하시는 베트남 팬들 참 많거든요. 이대로 밀고 가면서 2점짜리 끝에 걸립니다. 네. 드디어 강동국 선수가 뱅크샷으로 이거 번 차이를 좁히고요. 하나 더 조금 떴는데요. 예. 천상 옆돌리기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앞에서 이제 넣어치기 친 게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강동국 선수가 딱 두 점이 남았다. 그럼 옆돌리기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 정도면 넣어치기로 가는 게 나을까요? 옆돌리기로 가야죠. 네. 강동국 선수의 배치. 이거 성공시키고 뱅크샷 나와주면 위험했어요. 네. 전 투로 맞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모였는데요? 자, 마지막 공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뱅크샷으로 가야 되네요. 네. 그런데 강동국 선수가 오늘 특히 3뱅크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8번을 시도했는데 3개 성공. 37.5%야. 뱅크샷으로 안 가나요? 옆돌리기로 끌어 서치는 공을 넣는 건가요? 비껴치기 포쿠션을 보고 있는 건가요? 빨간 공 비껴치기 키스 빠졌고 자, 돌아서 됐어요. 자 됐습니다. 돌아서 들어가죠. 네. 들어가면서 자. 역전 세트 포인트. 경기하기 진짜 힘든데요. 드론은 갔지만 너무나도 아슬아슬했어요. 예.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네. 와. 이 세 번이 저렇게 빠지네요. 조금만 더 얇았으면 무조건 키스 나는 공이었죠. 예. 무게를 좀 많이 쓰면서 진행을 시켰어야지 득점이 되는 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공 뒤로 돌려치기. 오늘 뒤로 돌려치기 13번 시도해서 7번 성공 54%입니다. 성공률. 자, 길게 뽑아내는 공인데요. 오늘 이런 공에서 약간 실수가 한 차례 있었는데 지금은 자, 이거 힘 빠지면 짧아요. 힘 빠지면 같은 짧아요. 실수가 나왔습니다. 내공의 속도 조금 더 높여줬어야 되고요. 예. 아니면 지금보다 더 얇은 두께로 나갔어야 되죠. 그렇죠. 두께 이 정도면 평상시에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가볍게 공을 슉 내보냈을 텐데 지금은 공이 오히려 반대쪽으로 꺾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예. 자, 14점에서 멈춰버린 강동국 선수, 은고딘나이 선수. 또 한번 악몽을 꿀 수가 있는데 잘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하얀공 두께가 또 중요합니다. 바로 키스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와, 키스 뺐고 안 들어가네요. 짧게 영상 너무 됐죠. 너무 두꺼웠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강동훈 선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공이 나왔네요. 네. 지금 은구 딘나이 선수도 이런 탄력 있는 공, 오늘 좋은 공 많이 보여줬는데도 지금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긴장도가 예. 워낙 심하고 심박수도 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강동궁 선수도 긴장되는 건 마찬가지인지 지금 타석에 들어서면서 손을 불어서 건조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예전부터 손에 좀 땀이 많이 나는 스타일이에요. 짧게 확실하게 봤죠. 자, 이 공은 6까지 쳤습니다. 네. 네. 들어오면서 드디어 세트 스코어는 2대2. 강동궁 선수 이번 대회 128강도 승부치기, 64강도 승부치기. 정말 힘겹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강동궁 선수의 촉으로 승부치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네. 세트가 마무리되자마자 심판이 강동국 선수에게 촉구를 칠 건지 안 칠 건지 물어봤습니다. 네, 두 번 다 뭐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무조건 쳐야죠. 1세트